자, 이쪽은 아, 시금치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. 시금치 하나도 안 올랐지? 자, 오늘은 2월 14일입니다. 명절 끝나고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졌습니다. 14도까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번에 여기다가 시금치 가져와 놓은 거 올라왔는지 한번 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. 이거 한번 더 그리고 머리카락은 마늘은 엄청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. 지금 마늘이 좋아. 마늘 지금 여기 부직포가 들렸습니다. 부직포가 들렸고 보시면 우와, 마늘은 엄청 많이 올랐네요. 마늘 부직포 이제 벗겨줘도 될 것 같고. 자, 이쪽은 아, 시금치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. 시금치 하나도 안 올랐지? 아, 시금치는 실패했습니다. 시금치 하나도 안 올랐네요. 여기다가 안 되겠다. 파를 다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. 파를 다시 한번 가져와야 되고. 마늘은 이제 부직포 벗겨놔도 될 것 같습니다. 잘 자르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지금 대파를 가져가려고 보니까 자세히 보시면 네. 시금치 가져간 게 밑에서 지금 싹이 나고 있습니다. 싹이. 아,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. 조금 더 기다려보면 더 올라오지 않을까. 네. 희망을 갖고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. 여기는 지금 조그맣게 싹이 난 것 같아요. 지금 벌써. 벌써는 아니네. 한 보름 지난 것 같은데. 그 다음에 여기 딸기 잘 살고 있고, 저기도 딸기. 대추는 그냥 그대로 불냅니다. 이건 자르지도 않는 거. 이제 따뜻해지면 다시 잘 자라겠죠. 아, 마늘. 마늘 엄청 잘 자라겠네.